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여러분 오늘 다 이 집회 오시느라고 여러분 믿음이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한 시간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돼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들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을 구원함을 받는 데만 머물지 아니하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면서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제하시며 주의 말씀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또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전도집회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참석하신 분들이 말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죄악됨을 깨닫고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찾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3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기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한 시간 동안 교제하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라는 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제 전도해서 세워진 그 교회인데 이제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있을 때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기록해서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바울에게. 그래서 이제 고린도 이 전서를 보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가장 크게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바울이 이제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신 것처럼 아무 할 말이 없었겠죠.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기가 막혔고. 여러분 그 우리가 가끔 이제 가끔이 아니고 우리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또 성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해외에서 아니면 또 우리 지역 교회에서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난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입 좀 여세요. 여러분 어때요? 샘나요? 그래요? 안 그렇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감사하고, 우리 마음이 막 충만해지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 몽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 별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아마 지금쯤 여러분들은 몽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친밀감이 느껴지는 굉장히 좋은 나라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안 그러신가요? 또 일본에서 복음의 역사가 있고 일본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들을 때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쪽에서 뭔가 땅이 뒤집어지고 그러면 그냥 마냥 좋았는데 이게 할 말 아닌데 이제는 우리가 안타깝고 정말 기도가 되고 이제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또 그 전국에서 우리가 전도 집회가 진행될 때 그곳에서 어디 교회에서 막 몇백 명이 이번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막 그쪽에 괜히 한번 쳐다봐지고 이제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 그런 지역으로 이제 설교하러 한 번씩 가면 뭐 더 전국 교회가 다 은혜롭고 감사하지만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그쪽으로 설교를 하러 가면 두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야,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곳에 혹시 내가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들고 또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을 빨리 가서 보고 싶고 형제자매들을 그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그 흥분된 마음도 들고 어쨌든 이래저래 막 좋은 마음이 막 들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어떤 지역교회에서 어려운 소식을 우리가 별로 들을 일이 별로 없지만 만약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기도가 되고 그러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어떻게 너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많은 부분의 변화를 입고 그 좋아지고 아름다워진 이제 그 결과를 후서에서 보면 또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저도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냥 크게 그 분쟁 그리고 음행 그런 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 안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면 처방전을 받아오듯이 바울이 이제 이 처방전을 써서 말씀으로 이제 이 교훈하시는 내용인데요. 1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 일단 26절, 2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26절, 27절,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27절에 보시면 미련한 것들, 그리고 약한 것들, 28절에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그랬죠. 자, 미련한 자, 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기록된 요 말씀대로라면, 요 말씀대로라면, 이런 주님이 고린도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요 범주에 속한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이나 나도 요 범주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여러분이나 나도 요 범주에 다 속하죠. 미련한 자이고, 약한 자이고,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천한 자, 제가 자라고 표현을 아주 존칭을 썼지만 여기서는 것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참아 내가 여러분한테 것들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좀 존칭을 씁니다, 지금. 자, 여기서 내가 이런 자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분쟁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분쟁을 하느냐면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주관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분쟁이 있겠죠. 그리고 음행이라는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행이라는 죄도 그런데요. 자, 고린도 전서 5장 1절 한번 가보십시다.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죄가 들어왔고 문제는 그 음행의 죄를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자, 음행이라는 죄를 통한이 여기지 않는 것과 통한이 여기지 않는 것과 교만한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저는 약간 여기서 잘 이해가 처음에 잘 안 갔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당시의 고린도 사회는 아주 음란하고 부패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냥 이 성경에서 기록된 이런 어떤 음행의 죄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자행되는 진짜 소돔과 고모라성처럼 아주 음란하고 부패한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냥 그런 죄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그런 죄 가운데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이 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게 됐죠. 자,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교만해서 음행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멀리 계시니까 대답하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음행이라는 죄를 당시의 사람들은 죄로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 자, 음행이라는 죄를 당시의 사회에서 죄로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기죠. 그러면 음행이라는 죄를 가장 싫어하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과 가까우면 내가 정말 무익한 자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때, 구원함을 받을 때 가졌던 그 철저하게 내가 무익한 자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요 안 닮아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과 가깝게 되면 마치 우리 지구가 태양을 향하여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있을 때 태양의 빛이, 태양 빛이 오는데 빛이 빛만 옵니까? 그 빛이 지구에 부딪히면서 에너지로 바뀝니까? 에너지로 힘으로 바뀌듯이 내가 주님과 가까우면, 내가 주님하고 가까워지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내게 오고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면서 세상의 죄를 죄로 여기게 되고 그 죄를 이길 힘이 내 속에 역사되면서 죄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정말 자기들이 정말 무익한 자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런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하고 멀어지니까 이제 주님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우면 주님이 죄로 여기는 것을 나도 죄로 여기고 주님이 선으로 여기는 것을 나도 선으로 여기고 주님이 옳게 여기는 일을 나도 옳게 여기고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나도 내 삶을 드리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하고 점점 멀어지게 되면 반대로 이제 무엇을 따라 살게 됩니까? 세상을 따라서 살고 세상의 기준들을 따라 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네가 어떤 사람이었고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한번 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1장 29절 다시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상에 속한, 사단에게 속한 성품들, 죄악된 성품들에게 있어서 아주 강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자랑하는 것이죠. 나를 자랑하는 것이고 나를 나타내고 싶어하고 내가 뭔가 좀 있는 자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게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주성분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내 속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는 걸 봐도 틈만 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뭔가 그래도 성경을 좀 깨닫는 사람인 것처럼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나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이제 야,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찔려가지고 이거 하지 전하지 말자 그 생각을 하다가 오늘 나한테 설교하자 그 생각으로 왔습니다. 나한테 너 좀 들어야 돼 가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 자기를 자랑하죠. 둘이 모여가지고 어디서든지 간에 누가 누구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거기서 자기들을 자랑하거든요. 사돈의 팔촌 이야기 합니다. 팔촌 이야기를 왜 할까요?
나하고 사돈이기 때문에 그 이제 사돈 이야기하면서 나를 좀 높이고 모든 사람들 속에 그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보면 나를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어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를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을 몇 구절을 좀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새로운 분들에게 전도할 때 많이 읽고 우리가 교제하고 하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서 출생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법을 우리 마음에 두셔가지고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셨다면 정말 우리는 이 가지고 태어난 죄악된 성품에 의해서 정말 죄의 노예가 돼서 걷잡을 수 없이 더러운 죄악구덩이에서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있죠. 우리 주변에 아주 행실이 나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지만은 가끔 이제 내 주변에서 뭔가 주님이 보시기에 선치 않는 행동을 할 때가 그런 걸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말고 저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 생각이 오잖아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서 저 구원을 저 제대로 받았나? 그것은 내가 진짜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그 사람을 경멸하고 판단하는 쪽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의 반대의 얘기는 뭐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 나는 너하고 달라.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주변에서 어떤 우리보다 부족하거나 뭔가 잘못된 사람들을 볼 때 나는 마치 그렇지 않고 나는 그렇지 않을 사람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 나름대로 바르게 걷고 있는 이게 내가 그 사람하고 뭔가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딱 서서 본다면 마치 이 옥상에 난간대를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가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난간대를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가 살아오는 일생을 이렇게 살아올 때 내 주변을 늘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또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오는 죄의 유혹들을 주님이 미리 막아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제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고 사는데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냥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무슨 그 세상적으로 말하는 큰 어떤 죄에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빠져본 적 없다 그러면 성경과 반대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큰 죄에 내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을 들으면 그런 큰 죄에 노골적으로 내가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미리 모든 그 죄의 물결들을 막아주셨다는 거죠. 방파제가
방파제가 파도를 막아주는 것처럼 방풍님을 바닷가에 이렇게 나무를 심어가지고 바닷바람이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놓은 그 방풍님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내 생애 전체를 막아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또 자질을 구려한 어떤 이런 일상적인 여러 죄들이 내게 밀려올 때 또 유혹이 올라올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가 또 직분을 가진 자라는 이런 울타리가 이런 모든 어쨌든 나라고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닌 전적인 주님이 주신 것에 의해서 죄로부터 보호되고 주님으로부터 이 죄악에 내가 이 그 차단된 큰 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죄요? 큰 죄. 그런 어떤 그 죄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나 내가 정결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실 뭐 그게 취소합시다. 그냥 그렇게 못되게 안 산 그런 것들이 우리의 것일까요? 주님이 주신 것일까요? 확신이 안 섭니까? 자,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이 주신 걸까요? 내 것일까요? 원래 내가 착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에 의해서 내 속을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세상에 죄악된 것들에 반응하는 내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때요? 정말 죄악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면 볼수록 구원함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의 빛이 강하게 내 삶 속에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점점 나라고 하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내 속에 행하시는 그 주님이 자랑이 되고 주님이 찬양을 받고 정말 모든 아름다운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자, 이사야 53장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가 새로운 분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곤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말씀에서 이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가 뭘 하나 정확히 알 수 있느냐면 우리가 한 일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았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는 나는 그 말이죠. 예.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우리 여기서 이 우리는 아담을 포함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모두를 포함할 텐데요. 자, 우리가 한 일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바로 육체의 길이고 죄악된 길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직 여호와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나는 죄악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또 죄악 가운데 출생만 했습니까?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까?
전 그러면 어려운 거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를 만한 걸 질문하려고 해도 내가 아는 게 없어서. 자, 죄악 가운데 우리가 출생했죠. 자, 출생만 했어요?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죄악 가운데 살았죠. 그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할 때 보면 떡 주잖아요, 떡. 그 결혼식 음식에 떡이 나오는데 보면 그 인절미 있어요, 인절미. 그 이제 떡을 이제 쌀을 쪄가지고 방아를 이제 떡을 이제 요새는 떡매가 아니고 이제 기계로 이렇게 해서 콩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버무려 놓잖아요. 그 인절미를 이렇게 이제 들을 때마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그 콩가루에 막 뒤범벅이 된 그 떡처럼 죄악 가운데 뒤범벅이 된 그 우리 자신들을 본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난, 그러다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도 진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깨닫고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하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지, 우리의 행위대로라고 하면 진짜 우리가 벼락을 맞아도 벌써 그 친구들이 둘이 걸어갈 때 막 번개치고 벼락치고 그러면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 겁나겠다 하고 이제 그러죠. 그러면 친구가 말합니다. 네가 겁나면 솔직히 이야기해라. 자,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속죄를 깨닫고 여전하신 그 은혜 아래 있기에 천만다행이지, 오늘도 내 행한 바 행위로 주님 앞에 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사람 없고 오기 전에 벌써 인생 박살 났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들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함을 받고 나니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헌금을 하고 여러 희생하면서 여러 봉사들에 참여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이지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조그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나하고 연관을 시키려 그러거든요. 어떤 자매님이 새로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 받고 너무 기뻐해요. 그럴 때 그러면 어때요? 내가 저 자매님 구원 받는데 뭔 일 했나 싶으면 내가 문 열어주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럼 야, 내가 문 열어준 일 했구나. 그런데 뭐 한 막 며칠씩 모시고 다니고 내가 밥 한 스무 그릇 좀 사드리고 그 정도 했으면 은근히 내가 뭔가 잘했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나님 무슨 일을 허락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네가 밥 사줘봐라 구원 받는가 하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 어떤 데는 밥 서른 그릇 사줘도 구원 안 받는 사람 안 받아. 그때쯤 가면 아, 지난번 스무 그릇 사줘서 구원 받은 게 아니구나, 주님이 도우셨구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위로 보거나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아름다운 열매를 보거나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거나 어느 면으로 봐도 내가 나를 자랑할 만한 거리는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고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한 것 같은 나를 자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게 성경과 성경의 가르침과 역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간단한 이야기, 간단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 구원을 자랑한다면 반드시 온전히 누구를 자랑해야 맞습니까? 나를, 거기에 내가 어디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강팍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대할 때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진짜 어지간히 교만해. 내가 다 알거든, 다 망한 거. 다 망하고 뭐 세상적으로 훌륭하지도 않고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닌 거 다 아는데, 아이고 어지간히 그 마음 좀 낮추지. 혼자 속으로만 그렇게 대놓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만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 순간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사람은 막 유독히 교만하고 나는 반대로 이제 안 그런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무슨 생각, 우리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제대로 된 생각은, 야, 주님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강팍한 마음을 꺾어 주셔가지고 또 미련한 이 머리를 주님이 지혜롭게 하셔가지고 복음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복음의 말씀을 믿어 의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확신을 갖도록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 자체가 전적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만, 믿음에 이르는 과정의 모든 순간들이 전부 다 나로 말미암았을까요? 성령님의 일하심이었을까요? 예, 성령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인하여 나를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의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가 영원히 걸어야 할 길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이 새 길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지 않는 담력은, 그건 담력이에요? 허망한 것이에요? 그건 허망한 거예요. 그건 담력이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3장 12절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담대함과 당당함을 갖는다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자, 내가 헌금을 많이 한 것을 인하여 당당하다면 그건 마치 마루를 걸어다니면서 뒤꿈치로 걸어다니는 거나 똑같죠. 쿵쿵쿵 그러면서 다니는.
자기를 나타내는 소리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 외에 어떤 것에,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담대함을 갖는다든지, 당당함을 갖는다든지, 어떤 그런 마음의 힘을 내가 갖는다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주 주님이 싫어하는 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오죠. 왜냐하면 주님의 그 은혜로 전적인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게서 주님이 일하신 그 주의 일하심에 의해서 그 일하신 것들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나. 정말 그런 적이 많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내 속 안에서 은밀하게 자리를 잡을 때는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 마음들이 점점 자라갔을 때 그 마음은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자, 너를 누가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아름다운 것들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받은 거예요. 자, 구원, 복음, 구원에 이르는 것, 교회에 이르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내게서 나타난 전도의 열매, 헌금의 열매, 봉사의 열매, 뭐 사랑의 열매, 선행의 열매,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 어떤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순수한 내 것에 의해서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까? 요즘은 그 휴대폰이나 그 TV나 전자제품에 있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외국에서 아주 그 아주 좋은 걸로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잘 안 사고 이제 메이드 인 옆 동네 그럴 때 이제 많이 사고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메이드 인 강대석, 메이드 인 갑돌이, 메이드 인 이자매, 자, 메이드 인 나. 여러분에게 순수한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 중에 아름다운 거 있으면 가져와 봐요. 내게 있는 것 중에 조금이라도 아름답다, 보기 좋다 하는 건 전부 다 내 거 아닙니다. 다 주님이 주신 거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말씀이 주신 것이고. 자, 여러분, 그러니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무엇으로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10장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자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죠.
나에 대한 모든 칭찬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들이어야 되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나를 칭찬하고 내가 나를 자랑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냐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명기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걸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6절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자, 여기서 백성들이 한 일은 뭐였습니까? 따라해보세요. 늘. 여기 나오잖아요.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게 백성들이 한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너희의 의로움 때문에 이 땅을 얻었다고 하지 마라. 너희의 의로움이 아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과정, 백성들의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 불러들이셔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경륜하심을 따라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넘게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가나안 땅을 사모했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진 우리 백성들이, 민족이 여기서 바로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니 이럴 수는 없는 거야. 갑시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시켜서 그들을 이제 핍박하시기 시작해서 그들이 그곳에 살 수 없는 자의 위치로 하나님이 몰아가시죠. 자,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킨다고 했을 때 백성들은 환영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첫 번째 재앙에서 열 가지의 재앙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도 나타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애굽에서 살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고 광야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갔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우리는 보고 그 공로로 우리는 구원함의 복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고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낸 것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준 것이 너희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의로움이 아니고
내 뜻을, 여기서 아까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던 5절 후반부의 말씀이시죠.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은 잠깐 동안 그런 생각들을 갖고,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졌겠지만 대다수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의로움이 아니다. 너희들의 의로움이 아니고 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준 거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8장 17절 말씀,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하지 마라. 그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재물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 사실을 망각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서 그들이 우상에 빠지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에 관한 말씀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은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여기에서 이 바벨탑은요. 자,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들이 모여서 만든 조형물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탑을 헐어버리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싶은 건 탑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 안에 형성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마음을 깨뜨리고 싶으셨겠죠. 자, 여러분 이 바벨탑을 만들었는데 이 바벨탑에 그 바벨탑이라는 형상물을 만들게 된 그 이면에 속한 것은 뭡니까? 진짜 바벨탑을 만들게 된 그 이유는 뭐예요? 여기 4절이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싶었고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어떤 세력화된 종교의 세력들을 바벨이라고 우리가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자 모든 종교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에 의해서 사람이 주가 되고 사람을 나타내고 사람이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종교고 그게 바로 바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서 어떤 작은 것일지라도 내게서 자랑거리를 찾고 내게서 어떤 나에게서 어떤 좋은 것의 원인을 만들고 그래서 자랑하고 산다면 그것이 결국은 분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주님하고 멀어지면서 죄를 용납하고 세상을 용납하고 세상의 어떤 잘못된 교훈들도 용납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전체로 빠져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믿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다. 자, 역대상 29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0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구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러분, 다윗은 여기에서요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는 이제 전쟁에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에게 짓도록 하라고 명령하셔서 이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거 솔로몬은 조립만 하죠. 솔로몬은 조립만 합니다. 자, 다윗은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가 말하기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저희들이 10절부터 쭉 읽었는데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11절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자,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데 필요해서 드렸던 그 모든 금은보화는 거의 다 어디서 난 걸까요? 어디서 난 걸까요? 저,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깝게 계신, 중층에 계신 분들 한 번. 중층에 있다고 더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윗이 주께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은 주로 어디서 났을까요?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얻어온 노획물들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것이 다윗이 싸움을 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내가 생명 걸고 싸워서 얻어온 것이지만 모든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주권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얻어온 것이니까 자 이게 내가 이번 전쟁에서 얻어온 거예요. 내가 생명 걸고 싸워서 뺏어 온 거예요. 자 그러나 다윗은 이것이 내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예? 이렇게 쉬운 거 묻는데 대답 안 하시네. 자 이게 내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예 주님의 것이다. 그렇죠? 자 여기서 14절에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이게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다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굳이 말하자면 나는 택배 기사밖에 더 됩니까? 나는 배달한 거예요. 배달. 그랬는데 이렇게 드려놓고 내가 드렸다. 이제 이래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큰 위기를 한번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예? 잘 몰라도 그냥 통밥으로 재세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면 그랬겠죠. 큰 위기를 한번 만났거든요. 그가 왕이 됐어요. 왕이 내가 천하 통일이 돼서 이제 천하에 이제 왕이 됐는데 자기가 싸워서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왕위를 갖다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유다지파 왕이 될 때도 그렇고 통일왕국이 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 왕위를 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지라 하면서 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요배 말고 마음의 배. 그래가지고 이제 신하들은 전쟁터에 보내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 뒷짐지고 생각해보세요. 왕이 믿음의 전쟁 안 하니까 이제 할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한 전쟁의 삶을 안 살면 뭐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안 살고 그냥 요새 가만 나는 가만히 있다 그래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님 편에 살든지 세상의 죄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다윗이 이제 믿음의 삶 안 사고 이제 되게 재밌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으로 이제 저녁에 술도 한잔 하고 마셔라 한 잔의 술 하면서 이제 제법 이 다윗이 이제 놀았어요 좀. 그런데 옆에서 어디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어찌어찌 하다가 큰 죄에 빠졌어요. 근데 죄에 빠졌으니까 빠졌는데 바로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고 이제 죄에 완전히 코가 낀 거죠. 그 간음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자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면서 그가 깊이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그가 이제 다시 새롭게 믿음의 삶으로 옮겨지죠. 여러분 다윗이 그때 처절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전쟁을 잘하고 내가 싸움을 잘하고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다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내가 받아서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인 걸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주님께 드리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헌금을 해도 꼭 아나니아 삽비라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내 거야, 내 거. 이건 내 거. 내 것 중에서 띄어갖고 조금을 드리려고 하니까 종이가 한 장도 없네. 조금 띄어서 드리려고 하니까 막 수전풍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고 난 뒤에 이제 에헴이 나와요. 에헴. 내가 했다.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그걸, 나를 자랑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하게 여기십니까?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 일하심을 무시하는 것인데, 이 다윗은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와서 주님 받아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헌금하고 희생하고 봉사한 모든 삶을 드리고 제대로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담대함이나 당당함을 가질 수 없는, 정말 죄악된 그 인생의 그 본래의 위치로 돌아와서 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본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30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21절, 사무엘상 30장 21절.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리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요 내용의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다윗이 이제 시글락성에서 거하고 있을 때, 즉 이때는 사울을 피해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시글락성에 살고 있었는데 와보니까, 시글락성에서 이제 전쟁터에 갔다가 와보니까 시글락성이 온전히 불타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멀리서 오면서 보니까 시글락성이 불탔으니까, 야, 내 아내와 자식들 다 죽었겠구나 하고 와서 보니까 사람 시체는 하나도 없어. 짐승 시체도 없어. 그러고 보니까 누가 와가지고 싹 그 사람하고 짐승들은 다 훔쳐가고 성만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기가 막혀, 안 기가 막혀?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힘이 나도록 울었어요. 근데 백성들의 특징이 이제 울면서 갑자기 누구를 훌륭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느냐면 다윗을 이제 째려보기 시작했죠. 야, 다윗 따라다니다가 우리가 이 다 망했다,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의지해서 그 이제 그들을 이제 찾으러 갑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자, 7절, 30장 7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가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은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600명인데
200명이 피곤하다 하면서 이제 못 간 거예요. 근데 이때 부솔 시내라는 게 이게 무슨 우리 지금 뭐 한강처럼 이런 데가 아니고 요 앞에 하기천처럼 이럴 때도 아니에요. 이때는 이 물이 없을 때니까 그냥 골짜기거든요. 근데 이제 피곤하다 하면서 이제 그걸 못 건너고 이제 못 건너고 피곤하다고 안 간 사람이 200명이 있었어요. 자, 진짜 이 사람들이 피곤해서 못 갔을까요? 마음의 자세가 잘못해서 못 갔을까요? 마음 자세가 잘못해서 못 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미리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 이 전쟁에 가면 가서 다시 아내와 자식들을 찾아올까요? 찾아올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녕 찾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다윗이 한 말을 믿은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요 200명이 이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이제 안 간 거예요. 200명 그리고 뭐 안 가면 뭐 안 가면 어떡해. 근데 200명은 놔두고 400명이 이제 가서 이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아내와 아이들 짐승떼 그리고 적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가지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죠. 근데 이제 저만큼 그 이제 200명들이 이제 머물러 있는 곳에 이제 온 거예요. 오니까 요 400명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200명을 보면서 괘씸하게 생각한 거예요. 저 전쟁터에 가지도 않고 저 아주 저 형 태도가 잘못됐는데 다윗이요 이번 기회에 저놈들 우리에게서 띠냅시다. 저 자식하고 저 마누라하고만 줘가지고 내쫓아버리고 요 노획물들은 주지 말고 아예 이번 기회에 저 우리 쫓아내버립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죠. 아니다. 자, 아니다. 그러면서 자 23절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자, 다윗이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서 전쟁에 갔던 400명과 피곤하다고 안 가고 있었던 200명에게 똑같이 노획물들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이제 삼은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200명을 쫓아내버리자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문에서 찾으세요. 누구입니까? 악한 자와 비류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나 내가 이 악한 자와 비류가 한번 대봅시다. 여러분이나 내가 이 악한 자와 비류, 즉 전쟁터에 가서 생명 걸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기 와보니까 까부장하니 눈곱도 안 떨어지고 부시시 해가지고 피곤하다 하면서 안 오고 이제 우리 성가대석에 지금 아무도 없죠? 성가대석에 아무도 없죠? 성가대석에 그 친구들이 있다고 치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딱 보면 곱게 봐지겠어요? 째리 봐지겠어요? 교회에서 사소하게 뭐 지하실 물청소할 때 늦게만 와도 째려보는데 근데 진짜 어떤 형제님들은요 꼭 교회에서 이제 보면 봉사할 때는 안 오다가 꼭 뭐 먹을 때 되면 온 사람이 있어요 꼭. 그것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렇게라도 오시면 예? 고맙죠. 근데 저는 고마운 생각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것도 고마운데 습관적으로 늘 그러면 한 번은 이제
형제님들하고 교회 무슨 일을 이제 이 교회 봉사할 일을 막 하고 이제 고기를 구워 먹기로 했거든요. 근데 봉사할 일을 다 마치고 고기 구워 먹는데 그 형제님이 쓰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보니 지난번에도 그랬거든. 그리고 제가 뭐라 한지 아세요? 형제님은 고기 구우세요. 그거라도 봉사하세요. 고기 구우세요. 여러분, 그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하는데 한번 생명을 걸고 우리는 싸웠다니까. 가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니까. 여기 칼침도 맞아가지고 여기 막 수술하고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부상을 당해가지고 쩔뚝거리고 오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부시시 해가지고 이제 막 안 아픈 허리를 억수로 아픈 척 하면서 아구리 하고 이제 그러면 악한 자와 비류가 따로 없다니까요. 딱 째려보면서 이제 저거 내쫓읍시다. 여기서는 이렇게 딱 그 요점 정리해서 기록해 놓으셨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윗이요. 자들은요. 저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게 한두 번이 아니고 날 꼭 저렇게 얌전히만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들을 내쫓자고 말한 사람들을 악한 자와 비류들이라고 기록하셨고, 비류들이라 기록하셨죠. 누군지 몰라요. 다만 악한 자와 비류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의 설명을 보면 그것이 왜 악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은 뭐라고 설명을,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뭐냐면,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200명하고 또 200명에게도 똑같이 노획물을 나누어 줘야 할 것을 설명한 이유와 근거가 뭡니까? 이번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렇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공로로 이 일이 됐다면 일하지 않은 자와 우리를 구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들과 우리를 구분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이 여기서 보세요, 전쟁에 나간 자와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를 구분합니까? 구분하지 않습니까?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노획물을 나눠주죠. 로마서 4장에서는 다윗은 일한 자와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냐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행복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어떤 이런 행적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비밀을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자, 어쨌든 여기서 다윗은 이 신하들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똑같이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윗은 똑같이 나눠주라고 이야기한 다윗은 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거고, 그리고 저 200명을 쫓아내자고 말했던 이 친구들은 내가 뭔가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가 뭔가 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과 차별을 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온전히 우리는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냥 뭐 모든 것을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 성경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시편 115편 찾겠습니다.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을 돌릴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온전히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시편 하나 더 찾겠습니다. 107편 107편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여호와의 일하심에 의해서입니다. 구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그래서 어디에도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게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는 우리가 내 마음 안에서 내적으로는 내가 온전히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밖으로는 우리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 자, 나를 위해서 일하신 주님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하고 개인적으로 사귐 속에서 모든 일을 인하여 주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되어진 그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내게 행하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가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허망한 세상과 죄악된 것을 따라 살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다가오셔서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한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고 또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말로만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능력과 큰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또 지금까지 저들을 붙잡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모두를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이 귀한 복음 안에 살게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일생토록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우리는 무익한 자가 되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께서 일하심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해외와 또 전국에서 증거되고 있는 모든 전도집회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예, 광고 없습니다. 마쳤습니다.